얘들아,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이렇게 4명, 6명, 이렇게 떼지어 다닐 필요 없다니까? 특히 4명씩 다니는 것들, 5명이 되면은 기를 쓰고 1명 빼내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짓좀 하지 마라. 그렇게 혼자 있는 애가 외톨이로, 은둔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 그러면 너 살기가 더 불편해져. 그러니까 어쨌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둘레둘레둘레 살펴보고 혼자 있는 애 있거나 커튼 뒤에 있는 애 있으면은 말도 좀 시켜주고 밖으로 나오라 하고 어깨동무 좀 하고 가고 그래라. 4명, 5명, 6명, 7명 같이 다니면 어때? 또 그리고 있잖아. 혼자 다니면 어때? 그 기를 쓰고 짝지어서 다니는 애들을 알고 보면은 진짜 나약하고 힘들고 정말로 멘탈이 약한 애들이다.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꼭 껴갖고 살면 뭘래?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그 시간에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고요하게 책도 좀 읽고 고요하게 노래 좀 부르고 그렇게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즐겨.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 있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있으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티를 내봐. 조금씩 조금씩 티를 내는 게 그것이 버스 한 대의 분위기를 바꾼다. 내가 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이 조금 더웠나 봐.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서 에어컨 나오는 데 있잖아. 그걸 이렇게 살짝 만지더라. 저 뒤쪽에서도 또 에어컨 있는 데를 바라보면서 살짝 만지더라. 또 어떤 사람이 에어컨 있는 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쳐다보더라. 그런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에어컨을 시원하게 그렇게 바꿔주더라니까. 살짝 했던 거, 이렇게 바라만 봤던 거, 그세 사람의 작은 제스처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버스 기사는 그 사람들이 에어컨 쪽을 한번 쑤셔보고, 이쪽에서 에어컨 한번 만져보고, 그 바라본 거를 놓치지 않고, 그 버스 기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야. 버스 안에서는 버스 기사가 대빵이잖아. 버스 기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게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무심결이든 의도적이든 그렇게 하나하나 제스처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다고 그냥 꾹꾹꾹꾹 눌러 참지 말고 그렇게 한 번씩 살짝 찔러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가 불편함을 어떻게든 조금씩 한마디씩 이렇게 알리다 보면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 움츠러 있지 말고 혼자서 커튼 뒤에 숨어 있거나 아이들이 말할 때에 껴들고 싶은 거 그거 망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껴들어 봐. 특히 너희들 4명씩 다니는 것들 꼭 혼자 있는 애 손잡고 가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더불어서. 얘들아.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가면은 입을 딱 다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왜냐하면 왠지 나를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릴 것 같아. 딱한 명이 나를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렸거든.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잔인한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내내 학교만 가면 입을 딱 닫았다니까. 그 대신 집에 와서는 동네 와서는 내 백그라운드잖아. 거기 와서는 계속 막 수다를 떨면서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별명이 야발레였다니까. 야발야발야발 한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다지 친구도 학교에서 많이 사귈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인생에서 친구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말이 안 통하거나 억지로 억지로 해서 말 걸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때를 짓기 위해서 몰려나는 친구는 진짜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인생에서는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딱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엄마여도 되고 아빠여도 되고 친구여도 되고 동네 언니여도 되고 동네 이장님여도 되고 동네 할머니여도 되고 교회 권사님여도 돼. 딱한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렇게 집착해하지 마. 친구 필요 없고 인생에서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 딱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만약에 이도 저도 교회 집사님도 없고 부모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막 써. 연습장에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쓰면 돼. 이말저말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막 쓰는 게 연습장 한권 있는 것이 친구보다 더 낫다.